첫 번째는 지혜림입니다. 가성비란 단어는 어쩌면 이곳을 위해 탄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내산 삼겹살 200g이 단돈 7,000원인데 2006년 8월 11일 오픈 가격 그대로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11일은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347회 남편을 사수하라가 방영된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방문해봤던 방학동의 사랑채 1인분 가격이 35,000원인데 사랑채 1인분 가격으로 여기서는 무려 5인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채 제가 갔을 때는 그때도 상당히 고가였던 25,000원이었는데 그 사이 만원이나 올라 버렸습니다. 여튼 지혜림 삼겹살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인정입니다. 상추와 쪽파 그리고 양배추 숙삼이 나오고 무엇보다 아주 시원하고 개운한 배추김치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마무리로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 가격이 만원입니다. 보통 고깃집 가면 된장찌개가 2-3천원 하는데 여기 아주 비쌉니다. 아, 된장찌개 가격으로 고기 가격을 메꾸는 돌려막기인가 했는데 이렇게 10명이 먹어도 될 정도의 솥단지에 통오징어를 비롯한 재료 가득 나오는데 국물 정말 구수하고 깊습니다. 여기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1987년부터 영업을 해온 중국집 대명관입니다. 탕수육은 아주 바삭바삭하고 고소함이 가득하며 잡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이 솔직히 너무 많은데 거기에 군만두까지 서비스로 나옵니다. 두 분이 방문하실 경우 메뉴판에는 없는데 반드시 미니 탕수육으로 주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짜장은 일단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좋았고 간짜장의 간이 말을 건네서 왔다고 하는데 그에 맞게 소스가 묽지 않아서 꾸덕한 면을 맛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어릴 적 부모님과 찾았던 동네 자그마한 중국집의 냄새를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미분식입니다. 제가 술 안 파는 곳은 거의 안 가는데 이때 초등학교 때 먹었던 떡볶이 생각이 간절해서 찾았습니다. 처음엔 재료 소진으로 못 먹고 두 번째 방문 만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묽은 이런 스타일의 떡볶이가 그렇게 생각이 났는데 아쉽지만 추억은 추억 속에 간직하는 게 맞았습니다. 첫 떡은 어렴풋이 그 옛맛이 느껴졌는데 그 뒤로 휘몰아치는 단맛에 감사함을 전하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잘 먹는 떡볶이집에 제가 침범을 해서 맛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다음엔 고등학교 앞 떡볶이집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할머니 순댓국을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문을 안 열어서 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지혜림, 대명관, 개미분식 그리고 여기 할머니 순댓국 모두 의정부 가능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 번에 묶어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곳 순댓국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댓국은 사랑입니다. 순댓국은 영원하라.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정통 부대고기라고 하는 부대볶음을 내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들러봤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부대볶음이라서 아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 입에는 단맛이 너무 강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달라서 입맛도 다르기에 이곳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취향이 아닌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네 번째는 의정부 제일 전통시장 지하 음식백화점에 위치한 실내포차입니다. 여기를 처음 방문하고 의정부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렸는데 술맛 나는 분위기, 엄청나게 저렴한 안주의 가격, 친절한 이모님까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직은 의정부의 많은 곳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혹시 괜찮은 술집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면 반드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호남집이라는 곳으로 방문했고 여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가게가 있는데 가게마다 안주의 특징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닭발, 잡채, 돼지껍데기, 머릿고기 등 안주 가격 5,000원부터 시작으로 가성비 정말 예술입니다. 이렇게 머릿고기와 닭발을 주문했으니 총 안주 가격은 단돈 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맛이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소주 마시기엔 충분히 넘쳐 흘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암돌 소풀이 칼국수입니다. 간판 전면에는 칼국수를 내세웠지만 전 여기 만두가 확실히 칼국수보다 맛이 훌륭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즐겨보는 블로그 낭만식객님께서 세계 최고의 완벽한 김치만두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다녀왔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 맛있는 김치만두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쫀득한 만두피도 좋고 아주 가득 찬 만두소가 정말 예술인데 아삭아삭한 김치의 식감이 살아있고 간도 딱이고 감칠맛도 터지고 너무너무 맛이 좋았습니다. 얼큰 칼국수는 마치 너구리의 맛과 비슷했는데 김치만두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김치만두가 나온 김에 여기 창동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앞 트럭만두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십수년 전부터 가끔 들러 포장해서 먹는 곳인데 메뉴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단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고기보다는 김치를 더 좋아하는데 상당히 칼칼하고 입에 쩍쩍 붙는 감칠맛이 정말 예술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기 만두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60년 경력의 주방장님께서 계시는 신하루입니다. 여기는 삼선 볶음밥이 아주 괜찮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가격은 9,000원으로 비싸지만 들어간 재료를 보면 충분히 수긍 가능합니다. 볶음밥에 건해삼과 가리비 관자가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데 이 외에도 새우, 돼지고기, 목이버섯, 소라, 오징어 등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재료의 맛이 하나하나 느껴지는데 처음 딱 먹으면 조금은 심심하다고 느껴졌지만 먹다 보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이런 고품격 볶음밥에 짜장소스 처발처발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밥은 반딱반딱 라드유 코팅되면서 고소함과 불향이 느껴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의 질척함은 있었음에도 제 입에는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케첩향 강한 소스에 찍어 먹는 탕수육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밀가마입니다. 워낙 유명한 곳으로 예전부터 친구가 한번 가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술을 안 판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비가 오는 어느 날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나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전 여기 처음 방문인데 많은 분들께서 예전만 못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대단한 맛이라기보다는 교회로 나가는 김에 한 번씩 들러서 든든하게 먹기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이 아주 많고 구수한 사골 육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골 칼국수는 성북동 국시집을 좋아합니다. 성북동 국시집은 소주도 팝니다. 그리고 여기 만두도 주문했는데 칼국수 양이 워낙 많아서 두 분이 방문하시면 국수 하나, 만두 하나 이렇게 주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두는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할머니 순두부입니다. 여기는 맛집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데 제가 이런 곳에서 소주 마시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올려봅니다. 일단 가격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순두부, 김밥, 소주 한 병 이렇게 주문하면 딱 8,000원입니다. 따끈한 순두부는 아니 연두부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튼 두부는 냄비에 가득 담겨 양념장을 올려서 내오고 김밥은 속재료 별거 없는데 괜히 손이 가는 맛입니다. 국물 떠먹으면서 김밥 안주로 소주 마시기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1979년부터 영업을 해온 노포식당 고산 떡갈비입니다. 여기도 호불호 엄청나게 많이 갈리는 식당 중 하나인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기본찬 중에서 동치미가 아주 쨍하니 맛이 좋았습니다. 떡갈비는 돼지와 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은 각 15,000원, 25,000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돼지보다는 소가 더 맛이 좋았는데 돼지 떡갈비는 좀 부드러웠고 소 떡갈비는 기분 좋은 질깃한 식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살살 녹는 꽃등심 도 좋지만 이렇게 고기만 나는 느낌의 식감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특유의 진한 풍미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엔 동두천의 송월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고파입니다. 요즘 이렇게 입간판을 작게 만드는 게 유행인가 본데 돋보기 없이 갔다가 이 근처에서만 15분을 돌고 돌았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여기는 앞에 소개한 할머니 순두부 고산 떡갈비와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이렇게 세 곳 묶어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파는 3차쯤으로 방문해서 아주 가볍게 한 잔 마셨는데 실내 분위기도 괜찮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술안주인 명란구이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가격은 14,000원으로 다소 비쌌습니다. 하지만 감자 샐러드는 단돈 1,000원이라 마음이 팍 가버렸습니다. 든든한 고기 구이도 있고 가벼운 안주도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의정부에서 한잔할 때 종종 찾을 것 같습니다.